총 인구는 약 2억 614만 명으로 인구 면에서 세계 7위에 올라 있으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토착어를 포함하면 언어가 무려 516개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언어가 많은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 바로 나이지리아에 관한 것이죠. 정식 명칭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으로 동쪽으로는 카메룬과 차드, 서쪽으로는 베냉, 그리고 북쪽으로는 니제르 등의 국가들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30여 년 전 수도를 최대 도시인 라고스에서 현재의 아부자로 이전한 바 있으며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죠. 나이지리아의 국기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양쪽에 녹색과 가운데 흰색의 심플하면서도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디자인은 나이지리아가 독립할 당시 국기 디자인에 관한 공모전을 개최했고 무려 2870점의 공모작품 가운데 어느 학생이 제출한 것이 선정됐는데 바로 이것이 현재의 나이지리아 국기입니다. 녹색은 농지와 그곳에서 수확되는 풍부한 농산물을, 그리고 가운데의 흰색은 평화와 화합을 뜻하면서 동시에 왼쪽부터 녹색, 흰색, 녹색 이렇게 세 부분이 북부 지역의 하우사족과 풀라니족, 남동부 지역의 이보족, 남서부 지역의 요르바족 등 대표 부족들을 나타내기도 하죠. 전 세계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경우 지난 13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총 확진자가 56,177명, 사망자는 1,078명이고 감염 확산이 가장 심했던 6월과 7월에는 1일 신규 확진자가 무려 800명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8월 중순부터 차츰 그 수가 감소세를 보였고 9월 최근에는 100명대로 감염 확산세가 더디지만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모로코 등 코로나19 사태의 감염 확산이 극심한 아프리카에서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그나마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실제로 한국의 많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먼저 한국의 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악화돼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나이지리아의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지원 차원에서 수도 아부자 시내에 있는 보육원과 인근 마을에 400만원 상당의 식량과 방역품, 1200만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각각 전달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원했죠. 이처럼 당장의 식량과 방역품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어려움에 처한 여러 국가들을 지원하고자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는 일명 식약처로 잘 알려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로나19를 포함한 전염병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데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코이카와 식약처의 MOU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코이카의 협력 대상 국가에서 시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과 함께 관련 의약품 분야의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교육, 정보 공유 등의 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빛이 전달되어 한국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일이 많은데 그 예로 외교장관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온예야마 장관은 지난 7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후 3주간 격리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게 됐는데 당시 한국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과 관련해 80만 달러, 하나로는 약 10억 원 상당의 지원을 했고 이에 나이지리아의 온예야마 외교장관은 지난 8월 12일에 완치되면서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는 놀랍게도 코로나19 사태보다 훨씬 이전부터 한국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며 마치 제2의 한국인 것처럼 한국을 향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화제인데요. 해당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식물학자 한상기 박사입니다. 50여 년 전인 지난 1971년 당시 서울대 농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던 한상기 박사는 식량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아프리카의 국가들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로 용감하게 떠났고 그곳에서 심각한 식량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히 농업 분야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해내게 되어 당시 화제의 중심에 섰었죠. 한상기 박사는 38세라는 다소 젊은 나이에 서울대 교수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 나이지리아에 위치한 국제열대농학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들어가 원 없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박사가 국제 열대 농학 연구소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커다란 과제가 주어졌는데 바로 나이지리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여기서 그가 주목하게 된 것은 카사바였죠. 참고로 카사바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분이 풍부한 작물로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그 중에서도 특히 브라질을 꼽을 수 있고 현재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주로 생산된다고 하죠. 생김새가 길쭉한 고구마와도 흡사한 카사바는 껍질은 갈색을 띠면서 속은 하얗고 열을 가하게 되면 반투명한 노란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상기 박사의 경우 서울대에서 잡초 관련 연구로 석사학위를, 그리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보리가 가진 딱정벌레에 대한 저항성을 연구하며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에서 최초로 잡초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농학자였던 그가 연구소에서 처음에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주어졌을 당시만 해도 카사바라는 작물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생소한 작물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막하기까지 했지만, 한 박사는 식물학자로서 그리고 육종학자로서 아프리카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 문제로 굶주리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나이지리아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원산지인 브라질에도 가봤다고 합니다. 이후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카사바 연구에 투자한 결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동시에 카사바를 덮쳐 그동안 잘 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브라질에서 가져온 종자를 바탕으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저항성을 가진 카사바 계통 연구에 몰입했고, 연구를 시작한 지 5년이 흐른 1976년 한 박사는 드디어 내병 다수성 카사바를 개발하게 됐죠. 새롭게 개발된 카사바 품종을 자동차에 싣고 나이지리아의 곳곳을 다시 돌아다니며 병든 카사바가 보이는 곳마다 새로운 카사바를 꽂아 전국적으로 내병 다수성 카사바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껏 도왔죠. 그리하여 많은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이렇게 두 위험 요소에도 강한 카사바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됐고, 이를 두고 나이지리아의 이킬레 부족에서는 실제로 한국인 농학자 한상기 박사를 농민의 왕이라는 칭호와 함께 부족의 추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단순히 명예직과도 같은 부족 추장의 타이틀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실제 이키레 부족의 추장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추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키레법을 그대로 시행했다고 전해지죠. 나이지리아 이키레 부족 추장 출신인 한상기 박사의 헌신적인 지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 등 나이지리아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교육면에서도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교육 측면의 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상 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지원으로 학교 단지를 건립하고 선생님들의 멀티미디어 교육 역량을 강화해 이목을 끌었죠.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약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수도 아부자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갖춘 학교 단지를 구축함과 함께 아부자 관내 학교 120여 개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법까지 양질의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 외에도 코이카에서는 세계은행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나이지리아가 193개 회원국들 중에서 전자정부 지수면에서 163위로 다소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 부분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정부의 우선 과제들 중 하나로 채택했습니다. 그 후 코이카는 지난 2013년부터 856만 달러, 하나로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이지리아 정부에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스템 개발가 및 전문가를 파견해 스마트 전자정부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고 현재 공무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제공했죠.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 향탄체인 자유민주국민운동과 정치방역과 관련돼 등은 4일 코로나19 방역의 야전사령관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코로나 확산 초기 전문가들이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라고 했지만 정 본부장이 이를 정치적 의견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8.17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수도권 대입행을 발생시켰다며 정 본부장이 형사적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결정과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의 책임자가 정본부장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두 결정과 관련해 정본부장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입국 제한, 복지부 장관이 수장인 범정부 기고서 논의. 복지부 장관이 발표 우선 중국발 입국 제한 문제부터 살펴보자. 정부가 코로나19 최초 발생지인 우한이 있는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발표한 것은 지난 2월 2일이다. 당시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만을 입국 제한 대상으로 삼은 정부 결정을 발표한 사람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입국 금지 범위를 중국 전역으로 설정하지 않아 방역에 구멍을 만들었다는 논란의 출발점이었다. 1월 20일부터 정은경 본부장이 수장인 방대본이 방역 실무 총괄 조직 역할을 잠시 했지만 1월 27일 설치된 중수본이 2월 1일 관계부처 합동 조직으로 확대 개편되면서부터는 중수본이 방역 관련 정책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모두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중국발 입국 제한 문제의 경우 최종 결정권자는 더위선이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법무, 외교부 등 타 정부 부처들이 결부된 이 사안에서 표면적으로나마 지휘봉을 잡은 사람은 정본부장이 아니라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수장인 박 장관이었다. 임시공휴일 총리가 검토 지시하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 그리고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우 7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에 발맞춰 2월 23일 설치된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기구로 총리가 본부장을 맡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임시공휴일 지정의 최종 결정은 정 총리의 검토 지시 이틀 뒤인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정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며 당시 배석자로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본부장은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의 의견을 피력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지난달 31일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방대본에서는 별도의 검토 의견을 지시하지 않고 동의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입국 제한, 공휴일 지정의 의견 제시 가능했으나 결정권자 아니야. 결론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의 실무 책임자인 정본부장은 입국 제한과 공휴일 지정 등 방역 문제가 결부된 공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겠으나 결정권자였다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본부장에 앞서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던 정기석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발할 상대를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중국발 입국 제한 문제는 외교, 법무, 보건복지부 등이 모여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결정 시기도 중수본이 설치된 이후에서 시점상 질병관리본부장의 결정 권한 밖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공휴일 지정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후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젊은 층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랬습니다. 즉 말씀하신 구강연재 변호사의 그대도 그 잠깐만 들어보시죠. 마치 사람들이 교회가 꺼뜨린 확진 자가 1000명이 넘고 스토리들이 지금의 코로나 타면 의주검으로 다 퍼뜨린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단 한 가지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조니한테 계속해서 적번화장이라는 앵무새가 똑같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누구 할 때 적발화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퍼진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민이 지금 겉으로 말은 못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있고 그러나 가지고 이날 일을 꼭 특정 집단을 주범으로 몰면서 거의 또 근대는 이런 복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거 다 희생되는 것은 국민 전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매일 저는 비슷한 얘기를 해매냐, 뭐 굳이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 없는데 일단 뭐 그거 좀 쉽게 말해서 물이 타다니다.
아니냐, 왜 자꾸 니 이렇게 토끼머리 아주 실어표란 끝으로 뭐냐고, 이런 거 사자수 사당 후배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이 말이죠. 아, 전과 음식 구석 취소 판단 빨리 해달라 요청한 데 이어 성찰도 정광 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뭐 지금 얘기까지 나오는 이거 그럼 또 경기가 되는 겁니까? 일단 직접 소환하 걸로 보이는데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감았고 있어요. 아까 감염법 감염경 예상법 위반 혐의로 오늘 사랑질교회 관계자 3명을 수사 조사위원 용역을 그리고 이어서 전씨 도 조만간 직접 소환해 걸로 보이네요. 단정은 아마 이랑 다음 주 초로 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구정광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재판부가 그랬어요. 보석 조건으로 한 게 뭐냐면 위법한 일제의 집회 시위 참가하지 말라. 뭐 물론 모정광 씨가 또 이렇게 보면 감옥에 간단한 조모 순교까지 강원도 나니까 지금 순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 안에 사건을 안 하면 순교하겠다라 고했죠. 사수술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 뜻을 찾아보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은 건데 어쨌든 문사전적 뜻을 알고 쓰시는 거겠죠. 아여 알겠죠. 아이는 아이.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는 방송에 성 얘기했